경북교육청이 내년에 교통이 열악한 농산어촌 6개 학교에 통학 차량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지원 학교는 의성 북부초와 경주 연안초, 칠곡 낙산초, 울진 월성초, 성주 월항초 분교장, 구미 비산초 병설 유치원 등 6곳으로 임차버스 4대, 택시 2대를 지원합니다. 농산어촌 통학 차량 지원 사업은 통학 환경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읍면 단위의 60명 이하 소학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경북교육청은 현재 852대의 통학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